가성비 좋은 수수비 보험 과연 어느 회사가 좋을까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 푹 쉬셨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족들과 함께 거제도 잘 갔다 왔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긴 하지만 다행히 차가 안 막혔고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이제 우리 가족들과 아주 재밌게 푹 쉬다 왔습니다.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월요일 아침 뭐 이렇게 차도 안 막히고 지금 6시 반인데요. 네, 아주 즐겁게 힘차게 2박 3일 에너지 충만하고 또 한 주간 또 빡세게 또 일을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회사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뭐 유튜브에 올린 대로 일단은 일하는 원동력은 저희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제가 자녀 3명 키우잖아요. 뭐 이렇게 많이 낳냐고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보면 항상 아직 애들이 어려서 다행히 이게 부모님들과 같이 우리 와이프와 저와 같이 여행 가자고 하면 잘 순순히 응하는데 뭐 중학생 정도 되면은 뭐 친구들끼리 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함께 여행 갈 수 있으면 그때 갔다 오라고 많은 이렇게 선배님들이 조언해 주셔가지고 주말에 웬만하면 같이 놀러 갔다 오려고 하는데 요즘에 주말에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계속 회사에 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모처럼 푹 쉬다 즐겁게 온 것 같습니다.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주말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보상 관련해서 그리고 보험 문의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 제가 틈틈이 날 때마다 연락하고 또 안 되는 부분들 월요일 아침에 제가 오전에 가가지고 다 통화해서 상담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 요즘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보험 하면 어떤 보험일까요? 바로 수수비 보험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 일단은 뭐 건강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진단비,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증, 급성심근경색 많이 가입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많이 가입하신 게 수수비 보험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수수비 보험이 가장 가성비가 굿인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일단은 수수비 보험 제가 추천해주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보험왕님, 과연 내가 태어나면서 수술할 경우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에이, 근데 정말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면 요즘에는 꼭 칼로 째야지만 수술이 아니거든요. 레이저든 냉동이든 뭐 이제 여러 가지 시술요법이 있잖아요. 또 요즘에는 이제 그 비관혈이죠. 카테터나 신의료기술이나 아니면 내시경 이런 게 모두 다 지금 그 비관혈 이제 수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수비 보험은 정말 가성비 굿이고요. 회당 지급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진단금은 아무래도 암이나 뇌혈관이나 이제 심장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생에 한두 번 진단받고 수술하고 또 이런 진단을 안 받고 딴 쪽으로 진단받고 이제 치료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술은 어찌됐든 간에 다 많이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성분 20대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갑상선, 결절, 그 다음에 유방, 작은 군종, 난종, 그 다음에 하지정맥류 뭐 이런 쪽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40, 50대 되면은 백내장, 그리고 뭐 관절증, 무릎 관절증, 그 다음에 이제 매번 이제 2,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건강검진하면 대장 용종, 그 다음에 위 용종, 제거하잖아요. 이럴 때 수술비가 50만원, 많게는 80만원, 100만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비 보험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건강검진하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하면 당연히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남성분들도 50대, 60대 많이 하는 게 뭐죠? 백내장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제 코 같은 경우 이제 뭐 잠잘 때 코골이 수술이죠. 네, 그런 부분도 많이 하고 가상 결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시술, 수술 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은 요르결석, 체외 충격파.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는데요. 예전에는 관혈, 비관혈, 체외 충격파, 제외 이런 문구 없으면 무조건 보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체외 충격파는 시술이고 이거는 보장이 안 됩니다 이러고 지금 갑질하고 보험금을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체외 충격파 제외 가로 열고 이런 문구가 없으면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요즘에 체외 충격파 보장이 됩니다 하고 문구가 나온 경우 있어요. 그럴 땐 당연히 해주는 경우 해줘야 되는 거고요. 뭐 체외 충격파 제외 이럴 때는 보장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명시가 있으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016년 전에 가입자는 무조건 100% 해줘야 돼요. 이거 처음에 아 이거는
절제절단 등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 못합니다. 이러고 나오는데요. 이럴 때는 저 보험한테 연락주세요. 아니면은 절제절단 등인데 이 등은 여러가지 수술 기한은 모두 조작의 행위가 되는 거고 또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체외청렴파 보장이 안됩니다. 이런 보상하지 않는 문구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됩니다. 이러고 이제 심사장 이제 싸우잖아요. 그럼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고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그래요. 이제 뭐 대형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면 브랜드 없는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공통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보험 청구하다 보면 대형 회사죠. B5, 삼성, 메리츠, 현대, 그 다음에 KB, DB. 이 회사들이 보험금이 안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브랜드 좀 낮은 데 있잖아요. 한화, 그 다음에 뭐 MG, 롯데, 농협손해보험 이런 데 쫓아해요. 그 회사가 지급해주면 우리도 지급해줄게요.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신껏 보험회사가 지급을 하는 회사는 없어요. 딴 데 눈치 봐서 딴 데가 보상이 되면 같이 해주는 거고 안 되면 안 해줘요. 아주 나쁜 회사들이죠. 보험료 나갈 때는 25일날 20일날 따박따박 보험료 자동이체 하면서 보험금 지급하려면 어떻게 하든 안 주려고. 저한테 보상분이 많이 전화 오는데요. 전화 주세요. 보험금 받을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비 보험을 일단은 이제 가장 많이 청구해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데요. 보험료 대비. 그래도 요즘에 수수비 보험 이제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점점 줄이고 있어요. 일단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 K사 이제 그리고 D사 몇 군데 회사 지금 수수비 보험 점점 줄이고 있는데요.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보호망님, 수수비 보험 과연 어느 회사가 좋아요?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데요. 수수비 보험 정답은 없다. 그 이유는요. 그 시기마다 회사가 수수비 보험 좋게 내거는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달 전에는 M사가 좋았고요. 네, 4월달부터 지금까지는 D사도 좋고요. 또 K사도 좋고요. 근데 K사는 이번 달에 좀 줄일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그 세 개 정도 회사를 추천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에 신상품 나온 데가 있죠. 또 M사. 네. M사도 뭐 수수비 보험 좋죠. 네. 그리고 H사도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입을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수수비 보험 가입을 하는 요령 그리고 순서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 보세요. 일단은 수수비 보험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질병 상해 수수비예요. 질병 상해 수수비가 가장 좋은데요. 일단은 30만원 혹은 50만원까지 가입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S사는 150만원까지 한때 가입을 했었는데요. 일단 질병 수수비가 보험료가 비싸요. 30만원 가입을 하는데 7천원에서 9천원 정도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니 30만원 혹은 50만원 구성하는데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삭제 이러고만 하는데요. 과연 보험료가 비싸면 비싼 만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 보험료 30만원, 50만원 하는데 옆에 보험료가 비싼 거는 그만큼 손해율이 높으니까 걸릴 확률이 보험금 지급할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예요. 일단 보험 설계다 보면 보험료가 가장 비싼 게 어떤 거죠? 암진단금이잖아요. 1000만원 하는데 15,000에서 2만원 정도예요. 비갱신 20년이나 90세 만기하면요. 네. 그런데 딴 거는 1000만원 정도 구성하는데 보험료가 별로 안 비싼 것도 많아요. 뭐 중대한 상해 수술비 아니면은 뭐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거 1000만원 하는데 5천원 6천원 2-3천원 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암진단금은 15,000원 2만원이에요. 왜? 그만큼 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지급할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똑같이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질병수술비는 30만원 고작 50만원 하는데 보험료가 8천에서 만원 그 뜻은 뭐냐면 어떤 수술이든 질병이든 상해든 간에 문구에 이건 질병 코드가 없어요. 절제 절단 이 문구만 있으면 100% 지급이 돼요. 질병 코드를 막론하고요. 근데 여기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죠. 뭐 임신 출산 치액 요실금 기타 뭐 주근깨 미용 이건 다 보장이 안 됩니다. 질병 수술비도 이 코드는 없어요. 질병 코드 없고 이 문구 보상하지 않는 문구만 없으면은 그 외의 것들은 다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4월달부터 D사를 제가 왜 추천해 주냐면
4월 이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이제 요실금, 그 다음에 치액, 그 다음에 임신출산 관련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빠져 있어요. 타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D사만 이런 문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사를 추천해 주고 있죠. 근데 D사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데, 정말 좋고 보장 좋고 다 좋아. 근데 중요한 게 뭐죠? 보험료가 비싸. 최저보험료가 성인 기준으로 3만에서 5만원 이상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비는 좋은 건 아는데 그것 때문에 기본 보험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저것 사망보험금이나 진단금이나 뭐 재진단금이나 이런 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해도 수술비가 정말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 D사를 추천해 드리고요. 아 근데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너무 비싸. 그리고 불필요한 특약을 왜 넣어야 되는지 이렇게 불만 있는 사람들은 D사는 패스. 그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게 D사랑 M사랑 그다음 K사를 많이 드려요. 네, D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 수술비에서 그런 부분이 폭넓게 보장이 되는데요. 질병 수술비 먼저 가입을 하시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바로 종수술비예요. 네. 지금 이 신호 대기 중인데 지금 신호 대기 하신 많은 분들이 마스크 끼고 제 앞에 유리창이 보이니까 제가 방송을 찍다 보니까 지금 많이 쳐다보는데요. 네, 저 보호망이에요. 저 넉살 두껍습니다. 예. 일단은 D사를 질병수술비 많이 하고요. D사 다음에 종수술비를 많이 하죠. 종수술비는 선택 요령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D사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1종부터 5종까지 어떤 분들은 실손보험처럼 병원비가 나오나요? 이러고 질문해 주는데요. 아니요. 실손보험은 병원비가 나오는 건데 이 종수술비는 1종부터 5종까지 정액보상이에요. 정해진 금액, 정해진 약관에 해당이 돼야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종 같은 경우는 치액이 있고요. 뭐 자잘한 거 있잖아요. 뭐 용종 제거. 그 2종 같은 경우도 뭐 대장 용종 제거 있고요. 아니면 위용종은 1종이고요. 근데 2종 같은 경우는 대장 용종 아니면은 뭐 요실금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지정맥 류는 1종이고요. 근데 3종 같은 경우는 2, 3종이 뭐 디스크 수술이나 아니면은 뭐 백내장 부분도 있고요. 뭐 1종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관절증 그리고 이제 뭐 비관열 관열 그리고 이제 암수술할 때 그 뭐 중대 질환 걸면은 걸릴 때마다 3종, 4종, 5종. 5종이 가장 심한 거거든요. 네, 일반 보험은 이제 표준체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두부자 2,000만 원까지 가입도 가능해요. 그리고 유병자는 방부자 500만 원 가입이 가능한데 일단은 종수술비를 선택하는 요령은 뭐냐면 관열, 비관열 구분 없는 게 종수술비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D사나 M사 그리고 뭐 다빈도 질환은 이제 K사 이렇게 해서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 가입을 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다빈도 질환이에요. 다빈도 질환 뭐죠? 말 그대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1위부터 20위까지 가장 많이 하는 수술에서 가장 많이 지급이 되고 가장 높은 한도로 지급이 되는 게 다빈도 질환인데 다빈도 질환 가장 보장 한도가 높은 게 K사 그 다음에 뭐 D사 아니면 M사 이렇게 지급이 되죠. 네. 그리고 뭐 H사도 지급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종 수술비, 관절 비관절 구분 없는 거. 세 번째는 1위부터 20위까지 대한민국 수술 가장 많이 하는 쪽으로 가장 높은 한도로 구성이 되는 다빈도 질환 수술비. 그다음에 많이 하는 게 뭐 77대, 101대, 그다음에 뭐 많이 있죠. 64대, 그다음에 121대 H사 같은 경우 이럴 때 가장 많이 지급이 되고 높은 한도로 그 다음에 넓게 보장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절 비관절 구분 없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H사 아니면은 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K사 예 그런 순으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밑에가 M사 D사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S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지금 종수수비가 없어요. 왜? 손해율이 높으니까요. 진단비는 그나마 좀 이게 많은 보험회사 쫓아가고 있는데요. 수술비는 아직까지 이제 S사는 종수술비가 없습니다. 유일하게요. 지금 M사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생명보험의 약간 고대로 쫓아가가지고 M사도 지금 이제 수술비가 탑재가 되는데 일단은 S사만 없어요. 어디 회사인지 다 아실 거예요. 네, S사 예. 그래서 수술비는 그런 쪽으로 가입을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질병 수술비는 어깨 누적 지금 보고 있고요. 뭐 거의 100만 원에서
그 정도 손을 지금 어깨에 누적을 보고 있고요. 질병 수습이는 손의 위력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종수습이는 아직 어깨 누적을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 고객 중에 질병 수습, 종수습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5개, 6개에 가입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할 때마다 한쪽에 뭐 500만원, 600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 질병 수습이 아니면은 그 위 용종, 대장 용종, 그 다음에 백내장, 그 다음에 무릎 관절증, 이거 수술할 때마다 지급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아니 갑상선 결절, 이런 거 할 때 막 몇천씩 받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진단금 쪽은 예전에는 안보험이나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이나 급성 이렇게 해서 진단금을 중복해서 많이 구성을 했는데 요즘에는 수술비 보험 쪽으로 하나, 두 개, 뭐 많게는 다섯 개 정도 누적해서 가입을 꽉꽉 채워서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고 누적 한도를 안 보니까요. 그래서 수술비 보험 쪽은 많이 하는데 수술비 보험은 거의 어느 때 많이 하냐면요. 좀 이제 가입을 많이 하신 분들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은 이제 통합보험 가입하신 분도 있잖아요. 먼저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그 다음에 암, 뇌혈관, 허혈성 가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비 보험을 많이 하는데 수술비 보험은 이때 뭐 하나, 두세 개 아니면 갱신용으로 중복해서 많이 한다는 거죠. 질병수술비 삼성화재가 두 달 전에 150만까지 가입이 됐잖아요. 그리고 근데 종수술비는 가입이 안 돼. 이제 그쪽 회사는 가입이 안 되는데 이제 종수술비도 중복해서 이제 관염, 비관염 구분 없는데 그 다음에 생명보험 약관을 그대로 쫓아한 종수수비 그 다음에 다빈도지라 높은 한도로 구성이 가능한데 그런데 중복해서 많이들 하시니까 이제 수수비 보험 쪽으로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진단비는 그 수수비는 어디 찢어서 가입하라고요. 한쪽으로 통으로 해도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M사, D사, K사는 통으로 진단금이랑 3대 진단금이랑 수술비랑 같이 하면 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그래서 3대 진단금은 N사랑 그 다음에 L사로 따로 이제 무해지 환급형으로 저렴하게 20년나 구입대 만기 25년나 30년납으로 저렴하게 구성을 아니면 D사로 정기나 무해지 보험으로 이제 8대 진단시 납입 면제 충분히 받으시고요. 수술비는 따로 D사, M사, H사 아니면 K사로 구성하신 게 보험료 면에서도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고요. 보장 면에서도 딱 좋다는 거예요. 근데 병력이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나 질병 수술비와 종 수술비만 넣고 싶어 이러면 통으로 묶어서 하나로 해도 그렇게 보험료 차이 안 나요. 예전에는 L사 그리고 N사로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니까 3대 진단금이요. 그래서 가입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굳이 그냥 통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대형 회사 B5 네. 뭐 메리츠, DB, KB, 그 다음에 현대, 삼성이 네 진단금도 많이 무해지 보험이나 아니면은 보험료를 많이 낮췄어요. 왜냐 이제 L사와 이제 N사, 그 다음에 MG 이런 데랑 비교해서 많이 좀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많이 보험료를 소폭 낮췄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묶어서 납입 면제 혜택 받으면서 하나로 편하게 가입을 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짤막하게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일단 수술비 보험 많이 가입을 하는데 제 유튜브에 검색하다 보면 제 수술비 보험 거의 카테고리가 거의 컨텐츠가 한 대여섯 개는 위에 상위 랭크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왕은 정말 치아보험, 수술비 보험, 3대 진단금 보험 이런 쪽은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의 보험료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 그런 보험 쪽으로 많이 추천드리고 제가 그런 쪽은 타사 설계사보다는 많이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주 거품을 쫙쫙 빼서 제가 뭐 타사 설계사 분들랑 비교해도 알 거예요. 아, 보험왕 정말 잘 설계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일단 비교해서 마음에 드시면 그때 가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빨리 하세요. 네, 빨리 하시고요.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 한 주간도 지금 날씨가 꾸질꾸질한데 제가 일기예보를 안 봤는데요. 일단은 좀 아침 저녁으로 환절기라 좀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독감 조심하시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보상 그리고 가입 문의 그 상담 한방에 원스톱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